관제를 포함한 글로벌 협력이라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를 가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나갈 것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며 일한 비밀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기반하는 정보 공유, 미사일 방위, 우주에 대해서도 사이버 등의 분야의 운영면에서의 일미한의 협력 등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해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하며 프랑스를 방문 정부 중인 기자 외무 대신과 미나다 방위 대신은 프랑스의 에로 외무 국제개발 장관과 르 드리안 국방장관과의 사이에 제3회 일불 외무 국방장관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내 장관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특별한 파트너이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일본과 프랑스, 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안보 과제에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내 장관은 기본적 가치 강한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정세에 대해